약 먹고 살 빼는 거요?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새 연구는 미국의 다이어트 약에 대한 희망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. 연구원들은 미국에서는 벨비크라고 알려진 로카세린이 심장에 안전한 첫 체중 감량 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번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절반이 로카세린을 투여받았는데요. 반면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받았죠. 이 약은 하루에 두 번 복용해야만 하는데요. 뇌의 화학물질을 자극하여 배부른 느낌을 일으킵니다. 그러나 연구원들은 두통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40개월 이후 이번 연구는 로카세린을 처방받은 참여자들은 체중의 5에서 10%를 감량할 가능성이 위약을 받은 참여자들에 비해 3배나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이 약을 복용할 것을 권고받는다고 합니다.